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차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죠? 솔직히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계속 하다 보면 되겠죠? 네, 오늘은 어떤 작업했냐 하면은, 자, 1인칭 화면 들어가 볼게요. 1인칭 화면 얘는 요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이미지로 했었는데, 처음으로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요. 네, 그렇게 막썩 마음에 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화면 한번 돌려볼게요. 터치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문 열어보겠습니다. 문 열어! 열어가죠. 열리니까 시원하네. 이렇게 옆으로 위로 올라가는 문을 여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엔진 시동! 엔진음도 들리시나요? 잠깐만, 한번 가보자. 빨리 달려달라고 소리 내는 것 같은데, 내가 또 들어줘야겠어. 문 닫고. 와, 1인칭이니까는 좀더 실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후! 걸렸어. 자, 이게 사고 나면 또 이제 유리창 깨지고 에어백 터지고 그런 것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핑크? 빨강? 빨강색 괜찮네. 이차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랑 다르게 앞바퀴 있는 쪽이 저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좀 화면을 많이 가리는데, 사이드 미러로 약간 가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차 모양이 저러니까. 우후! 이제 내일은 와이퍼 작업해야 되는데, 와, 이거 와이퍼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테스트한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이쑤시개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요게 이제 좀더 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내일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쑤시개 그만, 그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작업했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계속 좀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